수원역 롯데몰이 오는 27일, AK 플라자 증축 건물이 다음 달 2일 각각 문을 엽니다. 논란이 많았던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데요. 개점을 앞두고 수원시가 마지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하루 30만 명의 유동인구가 오가는 수원역. 교통량도 만만치 않아 2010년 일요일 기준 하루 4만 4천여 대가 지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원역 롯데몰과 AK플라자 증축 건물이 개점하면 교통량만 55%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선교가 완전 개통하더라도 만성적인 수원역 교통체증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시는 주차 예약제와 대중교통 우대 정책 등을 통해 교통난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공사와 또 마무리 교통 그 대책이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16년 들어서게 될 복합환승센터 공사는 롯데몰과 AK플라자가 문을 열어도 계속 진행됩니다. 복잡한 공사 현장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대한 안전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오픈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 동선이 생기니까 그런데 방해받거나 위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롯데몰과 AK플라자 증축 건물의 내부 안전과 진출입로, 인근 대중교통 환경에 대한 점검까지 이어졌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실제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낮에는 어떤 효과가 있고 또 밤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이런 것까지를 보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그 담당 모든 부서에서 다 점검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논란과 협의 끝에 롯데몰과 AK플라자가 개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유통업체들이 마련한 교통대책 그리고 지역경제 상생요법이 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지켜볼 문제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정은입니다.